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놀러가요 행성 마을에 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자, 그럼 쓰게 봅시다. 놀러가요 행성 마을에. 아침이면 동그란 해가 창문 위로 솟아오르고 저녁이면 노란 달이 떠올라. 태양은 지구를 비추는 별, 달은 지구를 돌레를 도는 위성. 그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이 둘레를 도는 행성. 우주는 너무나도 크고 넓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작은 만큼. 만약 우주가 주소가 있다면 지구의 주소는 우주나라 우리 은하지 태양계동 행성마을 3번지일 거야. 왜냐고? 지구는 우리 은하에 있고 거대한 태양 둘레를 도는 여덟 행성 중에 세 번째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야. 수성에서 태양까지는 5,791만 킬로미터, 자동차로 1시간에 100km씩 간다면 66하고도 77이 걸린대. 로켓을 타고 하루에 8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해도 한 달이나 걸려. 또 44억 9,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까지는 자동차로 5,134년 동안 계속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대. 여덟 행성은 언제나 태양이 둘레를 뱅글뱅글 돌고 있어. 빠르게 도는 또는 천천히.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한 바퀴 도는데 88일, 가장 먼 해왕성은 164년 290일 걸려. 모든 행성은 태양이 둘레를 돌면서 자기 스스로도 빙글빙글 돌아. 비스듬히 기울어서 돌고 천왕성처럼 누워서 돌기도 해.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금성은 무려 243일이나 걸린대. 여덟 행성은 크기도 제각각 달라. 지구가 골프공만 하자면 가장 큰 목성은 농구공만 하고 가장 작은 수성은 구슬보다도 작아. 여덟 행성 중에는 수성과 금성을 빼고 모두 위성을 가지고 있어. 위성은 행성이 둘레를 도는 단단한 바위 덩어리야. 당연히 자기가 도는 행성보다 아주 작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낼 거래. 여덟 행성과 그 위성들, 태양이 둘레는 이것이 전부일까? 물론 아니지. 셀수 없이 많은 소행성과 행성, 그리고 행성이 되지 못한 외행성. 태양과 행성, 위성, 외행성, 소행성, 혜성, 태양을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태양계야.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태양계가 궁금했어. 망원경으로 태양계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다가 마침내 우주 탐사선을 발사하기에 이르렀지. 우주 탐사선은 행성에 착륙하거나 그 주위를 돌면서 여러 사진과 자료를 보내주었어. 하지만 이제 겨우 첩보를 내디뎠을 뿐이야. 태양계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너무도 많거든. 언제쯤 태양계를 행성마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까? 주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는 걸어다닐 수 없어. 이 행성에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공기 같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거든. 가끔씩 다른 행성에서 지낼 수 있다면 재미있을 거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으로 가볼까? 금성이 수성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열을 잡아줄 수 있는 대기가 있기 때문이야. 너무 뜨거워서 발을 내디딜 수는 있을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왕성과
해 왕성은 어떨까?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극이야. 영하 89.6도. 그런데 천왕성과 해 왕성은 온도가 영하 150도보다 더 내려간대. 엄청 추운 곳이니까 모든 게 꽁꽁 얼어 버리겠지? 우리 할머니는 화성에 가고 싶대. 화성에 가면 지구 나이보다 30살이나 넘어 젊어지거든. 하지만 난 수성에 가고 싶어. 수성에 가면 22살이나 더 먹게 돼. 우와, 빨리 어른이 될수 있겠네. 지구에서 아침을 먹고 화성에서 점심을 먹고 성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하지만 행성 마을 중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딱 지구뿐이래. 정말 그럴까? 내가 커서 우주 비행사가 되면 행성 마을에 꼭 가볼 테야. 우리 한번 해볼래? 끝. 만약 잘 이제 이 책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엔 더더욱 재미있는 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